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주부들의 살림 노하우, 정리정돈과 집 꾸미기 방법 알아봅니다. 한국에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을 비롯해 영월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청년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감각 있고 분위기 좋은 젊은 맛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두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꽃과 꽃샘추위가 함께했던 그런 주말 아니었나 싶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확 추워지기도 맞아요. 했고 반면에 그전에 날씨가 좀 푹해져서 꽃들이 좀 일찍 깨어나서 보니까 노란 뭐 개나리, 목련, 산수유까지 함께 쫙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 봄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좋은 곳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강과 어우러진 백년 소나무 숲이죠. 영동 송호 관광지가 오늘 개장한다고 합니다. 네. 자, 송호 관광지는 영동의 양산 8경 중에 6경에 속할 만큼 그야말로 최고의 절경을 그런 자랑하는 그런 곳인데요. 힐링과 휴양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지난 겨울 사이에 아주 깨끗하게 새 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캠핑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시설이죠. 카누 카약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개장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광지 찾아서 봄맞이 기분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봄 새로운 명소를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봄나들이 할 때 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날씨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죠. 가장 예. 중요하죠. 어떨지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 오늘도 네. 수진 씨는 옷 자체가 약간 그 봄꽃 같은 색깔인데요. 네. 예.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저녁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이 영하 5도, 단양은 영하 2도, 괴산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1도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4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이 많겠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도 크게 올라서 거리는 봄꽃들로 화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떤 것들부터 좀 달라질까요? 저는 아무래도 네. 오늘 의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네. 옷이 좀 화사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왠지 모르게 좀 가볍고 네. 봄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샤랄라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옷. 네. 저도 혜선 씨 옷 보면서 아, 봄꽃 구경을 여기서 다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에서 또 살림하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계절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봄맞이 주부 구단이 될 수 있는 살림 노하우 공개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하루하루. 여러분은 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산뜻한 봄을 시작하고 싶은 주부들의 고민. 바로 주부 구단도 귀찮다는 봄맞이 정리정돈인데요.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꽃피는 봄에 주부 구단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한다는데 살림의 달인은 그 해답을 알까요? 살림의 달인 어디에 있나요? 네, 제 손만 믿고 따라와보세요. 아하, 그 손만 믿겠습니다. 여긴 평범한 아파트 가정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봄맞이 집 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신발 신었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향한 곳은 웬만해서는 보여주기 힘든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집주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그때 정리해도 깔끔해지기 어려운 고충 다들 공감하잖아요. 먼저 전문가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옷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내내 따뜻하게 입었던 외투들이 아직도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정리 정돈 당장 시작해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겨울에 다시 만나요. 자, 옷을 개서 서랍에 넣을 때는 그냥 모든 옷을 개어서 넣으면 안에서 모두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상자 아니면 칸막이 같은 걸 이용해서 옷들이 섞이지 않도록 서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개서 보관하면 찾기도 쉬우면서 깔끔하고 일석이조. 소재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하시면 원래 이 안에 잔뜩 섞여 있었던 옷들이 공간도 훨씬 많이 남고 쓰기에도 훨씬 편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랍장에 넣어볼까요? 뭔가 확실히 정리된 느낌 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텐데요. 자, 이제 코트를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해와서 그대로 비닐채로 옷장에 보관하시게 되면 석유화한 물이 모두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에 모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해 오시면 비닐은 벗겨내시고 그늘진 곳에서 한 이틀 정도 거품을 하신 다음에 옷장에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니트는 이제 접어서 보관을 하실 텐데 접으실 때 안에다 신문지를 껴서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습제 같은 실리카겔이라든지 제습제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트의 경우 섬유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면 자칫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신문지 활용이 유용합니다. 압축 베개에 보관하실 때는 혹여나 안에 있는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려서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패딩 모두 모아서 리빙박스에 포개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팩으로 보관할 때는 옷의 안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늘어나기 쉬운 소재의 옷들 역시 옷걸이보다는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계절별로 옷 정리함을 지혜롭게 활용해야겠네요. 겨울옷을 정리하다 보니 봄이 온 게 아니라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요. 비록 땀은 났어도 잠깐의 고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두터운 겨울옷 때문에 꽉 막혔던 주부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된 옷장. 이대로 쭉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어질러서 정리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 구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옷 정리를 다 마쳤나 싶었는데 전문가와 집주인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죠? 가정 주부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 수납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오늘 좋은 습관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쓰는 그릇들을 한번 모두 꺼내보겠습니다. 주방 식기류를 다 꺼내는 번거로움은 노노. 매일 쓰는 식기류부터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한들 같이 사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정리를 해두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식기류를 옮기고 보니 이것 또한 한가득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정말 고생이 많아요.
부엌 식기를 정리의 포인트는 그릇끼리 섞이지 않도록 용도에 따라 수납하는 건데요. 이것만 지키면 그릇 정리 어렵지 않네요. 조미료는요, 깊은 싱크대 안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쓰기 편하도록 이런 상자라든지 바구니 이용하시면 흐름 방지도 되고 양념이 넘어짐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주 꺼내 쓰는 양념통들, 매일 위치도 제각각일 때가 많은데요. 상자에 넣고 보관해서 요리할 때마다 통째로 꺼내 쓰면 정말 어지러질 틈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드래그 양념장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는 양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팩 사용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격을 맞춰서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주니 손쉽게 정리가 되네요. 무엇보다 양념통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열 때마다 쓰러지던 양념통이 손쉬운 방법으로 고정됐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TV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 다 하셨으면 꼬맹이도 하셔야죠. 정리정돈된 집을 예쁘게 꾸미면 새 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 들겠는데요.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밝은 노란색 계통이 많기 때문에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무명하고 린넨을 이용해서 자수 소품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은은한 꽃자수와 무늬를 넣은 패브릭 소품이 화사하네요. 요즘에는 면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에다가 전통 자수 기법을 이용해서 야생화 자수를 놓는 걸 꽃자수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밋밋했던 소파에 자수로 멋을 낸 쿠션이 올라가니 좀 더 포근해 보이는 느낌이 살아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품을 다양한 색감으로 꾸미기보다 색감과 분위기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가구 색이나 집안의 색을 먼저 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천을 고르시는데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색깔, 모시 소재나 아니면 삼베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좀 따뜻한 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시사철 집안 분위기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화분도 연보로 세 곳이 감싸주면 하나의 소품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화사하죠?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품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밖이 지금 봄인데요. 꽃마리가 조금 있으면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앵초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꽃을 안으로 들이는 방법이 꽃자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헌집 같던 집도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소품으로 창밖에 찾아온 봄을 집에 들여보세요. 활짝 핀 꽃자수로 한결 화사해진 집에서 오늘 밤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 꾸미는 주부구단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주부구단 정리정돈 꾸미기 끝! 멀고 먼 주부구단의 길, 지혜롭게 정리하는 습관과 작은 변화로 집안 가득 행복이 가득해질 거예요. 똑똑똑 우리 집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보면서 정말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꽃샘추위를 핑계로 겨울 옷 정리를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네네. 화면에서 알려진 그대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리 정도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지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엄마가 큰맘 먹고 이걸 뭔가 해도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맞아요. 이게 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좀 봄이 되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네. 뭔가 큰돈 들여서 집안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작은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 하나하나부터 바꿔가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맞아요. 분위기 전환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기 봄에 그래도 묵혀두지만 마시고 한 번쯤 다 꺼내서 정리정돈 해보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계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꿈이나 소망으로 풀이되지만 원래 의미는 통속 소설, 로맨스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네. 보기 아래 쫙 나가고 있죠. 1번 네. 로망, 2번 노망, 3번 희망, 4번 잔망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잔망스럽게 네. 이렇게 보기까지 나왔어요. 로맨스라는 그 저기 문제 단어가 아주 맞아요.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입니다. 뭐 어릴 적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네네. 이루고 싶은 것들, 혹은 먼 미래에 요거 하고 싶다.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너무 이룰 수 있는 것 말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 한 번쯤. 거창하고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봄꽃이 피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인데요. 네. 이런 계절이 되면 바빠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봄을 즐기려는 뭐 상춘객들이겠죠? 저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예비 상춘객들이기도 한데요. 네네. 특히나 출산은 나서는 분들, 바로 사진작가분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계절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봄꽃이 피어나는 이맘때 봄꽃을 잡기 위해서 발걸음도 바빠지죠. 또 셔터를 누르는 손길도 바빠지는 분들, 바로 사진작가분들입니다. 과연 이 봄에 어떤 풍경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영월 동강의 한 야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쓰레기를 들고 계신데 오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우리가 오늘 그 동강 한림꽃 촬영하러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바로 영월이에요. 영양도 아주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 바위 틈에서 작은 양골을 뽑아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인 동강 한림꽃을 찾아 영월의 향토 사진작가들이 나섰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며 영월을 한 폭의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 4인 4색의 영월 풍경 만나볼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영월의 봄이 다다르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동강 할미꽃. 영월과 정선, 평창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세계 유일종의 우리꽃인데요. 사진은 잘 나왔나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네. 그래도 이 정도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른 봄에 피는 동강 할미꽃은 최고의 피사체. 꽃이 크고 색깔이 다양해 사진 애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봄꽃입니다. 어떠세요? 우와, 꽃이 할미꽃이 예쁘죠? 초롱초롱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혹적인 꽃술의 동강 할미꽃. 정말 신비롭네요. 자, 그럼 계속 동강 할미꽃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볼까요? 꽃은 내가 잎을 어떤 걸 갖고 있었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선 이것도 같이 찍어주는 게. 지난 세월과 그렇죠. 지금 핀 꽃과. 그렇죠. 요거 저 욕심나는데 저도 네.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오! 어때요, 선생님? 어떤가요? 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동강 할미꽃은 어떻게 찍으면 가장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가들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찍으면 물하고 병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여기 꽃이 되는 거예요. 아, 뒷배경이 하늘이 아니라 네, 동강이네요? 네, 동강을 넣어서 그래서 이 물 있는 동강에서 찍는 게 최고예요. 신비로운 동강 할미꽃은 유유히 흐르는 동강의 푸른 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작품이 됩니다. 출산을 마치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사진작가들. 선생님, 지금 온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그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편집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어가져온 할미꽃 있죠? 네. 그걸 여기 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동각 할미꽃을 현장에서 찍었잖아요. 네. 찍은 것을 이제 컴퓨터에 옮겨서 찍은 상태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한 200장을 찍었다. 네. 그 200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두세 점 정도를 골라서 거기서 가장 좋은 사진을 이제 전시도 하고 또 도록도 만들고 또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현장에서 마주한 찰나의 기록들이 하나둘 갈무리 되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해보세요. 동강을, 동강 할미꽃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이 사진의 매력이에요. 제가 오늘 동강 할미꽃을 처음 알았는데 예. 정말 많이 배워가고 예. 많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턴 영월 향토사진작가 4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영월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나요? 네, 영월에 그 향토사진작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월의 자연과 문화, 동식물을 기록해온 향토사진작가 윤재용, 조병소, 현윤기, 홍상래 등 4명의 작가들이 개인전 형식으로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곤충과 새 이름을 다 몰라도 좋다. 예쁜 꽃이 많구나. 새들의 노래 즐겁구나. 물소리 바람결도 청량하다. 지식으로 다물이 하지 말고 재산으로 가지려 말고 기본으로 즐기면 된다. 숲을 본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작년 가을에 이제 제가 썼던 시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전을 준비한 거예요. 나무 이야기 숲에 가서 이게 무슨 나무냐 이 산주가 누구냐 알 거 없고 그냥 기분 좋게 숲의 기분 나무와 꽃 즐기고 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누구보다 영월을 잘 알고 사랑하는 이들이 완성한 영월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 속에 담긴 영월의 사계와 자연은 지역민들에게도 신비롭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영월 국민으로서 이렇게 영월 풍경들을 곳곳의 풍경들을 지금 담아놨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영월에 네. 곳곳에 이런 풍경을 한 자리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새롭고 영월에 이런 곳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이 작가분들은 이런 시각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을 좀 담았을까 좀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영월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한 점 한 점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영월과 좀 더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영월의 진짜 사계절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겨울의 풍경이랑 또 여름의 모습까지 한눈에 진짜 이곳에서 다 즐기고 갑니다. 작품 속에 담긴 영월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관람객들과 소통합니다. 사진에 보니까요, 구름이랑 산이랑 이 시내 전경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위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산을 좋아하는 현윤기 작가.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사진 속 풍경들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영월의 그 풍경 사진을 그 전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많이 이제 작품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삶의 고향인 영월을 사진으로 풀어낸 조병수 작가는 찰나의 예술을 기록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 말하는데요. 곳곳이 가면 또 관광지도 있고 또 어느 누구도 빨리 가서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영월. 그래서 영월 그러면 아주 동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강을 서강과 중심 안에 있는 영월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영월을 한 폭의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찰나의 예술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진 고을 영월에 가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4인 4색의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시간이 기록되는데요. 앞으로 영월의 모습이 영원히 아름답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동강 할미꽃은 일반 할미꽃보다 뭔가 모르게 그 자태가 네. 되게 기품 있어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의 그런 그 특산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해마다 3월 말이면 이 정선에서는 동강 할미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출사객들이 또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사진 속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꿈이나 소망으로 풀이되지만 원래 의미는 통속 소설 로맨스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 나갑니다. 1번 네. 로망, 2번 노망, 3번 희망, 4번 잔망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하죠. 약간 프랑스어 느낌 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인지 어렸을 때 꿈도 좋고요. 이루고 네. 싶은 소망도 좋고요. 모두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꿈 얘기하고 소망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설레고 맞아요. 벅차오르게 마련이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것을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기차하면 뭐 그냥 KTX 이렇게만 많이들 빠른 기차만 생각하실 텐데 예전에는 기차하면 완행 열차였죠. 예, 뜨거움 뜨거움. 축구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풍경도 보고 기차 안에서 이렇게 간식도 좀 사 먹고 이런 좀 뭔가 추억 같은 재미가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기차에서 먹던 뭐 가락국수 같은 거 기억하세요? 가락국수, 그런 거 되게 역에 또 잠깐 내리면 그때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네. 특히 가락국수 말씀하시니까 그 대전역이 그게 좀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맛을 좀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대신에 요즘은 뭐 네. 성땡당 이런 대전의 유명 빵집이 그 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추억이 흐르는 그 대전역으로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다. 네. 보다 먼저 맛집에도 젊은 감성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핫하다고 소문난 청춘 감성이 물씬 나는 맛집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좋은 날 아주 특별한 곳 젊은 감성 넘치는 곳 그런 곳 어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젊은 감성 뿜뿜 넘치는 곳. 신선한 아이디어와 특유의 감성 자랑하며 손님들의 발길 사로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꿈 많던 청년이 한가게 사장님이 되기까지 통통 튀는 아이디어 가득 젊은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안동의 낮과 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SNS 핫플레이스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하는데 오 일단 카페 들어섰는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 젊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이곳에 오면요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일단 멋지고 잘생긴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젊은 분들이 다양한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감성에 감성을 더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부드러움 가득한 크림 라떼. 사장님, 제가 이 카페 분위기에 빠져서 아직 차를 안 시켰네요. 도대체 이 젊은이들의 감성과 입맛을 사로잡은 그 맛은 뭔가요? 우선은 달콤하고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초코크림 라떼가 있고요. 그리고 쌉싸름한 말차와 위에 크림이 있어서 부드러운 말차 크림 라떼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음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선은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앙버터 바게트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위에 치즈크림과 딸기가 올라간 치즈치즈 케이크 있습니다. 팥과 버터를 함께 발라먹는 대세 디저트 앙버터부터 스콘, 쿠키, 케이크 등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트렌드한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발길 사로잡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요.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 남성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네요. 어떤가요? 이 카페 매력은 뭐예요? 보통 제가 여자친구랑 이 카페를 자주 오는데 오늘은 이제 친구랑 이야기할 겸 이 카페에 왔어요. 이 카페에 오면은 항상 이제 넓기도 넓고 이제 편안하고
아늑함 때문에 친구랑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이 음료수도 사장님이 직접 담근 청이라서 그런지 달고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새 인기 있는 이 앙버터, 요새 제가 이거 먹으러 여기 옵니다.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젊은 사장님의 감각과 손재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캔들, 디퓨저부터 각종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 보는 재미까지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SNS 폭풍 업로드가 2% 부족했던 감성까지 꽉 채웠습니다. 젊은 분들의 취향 제대로 저격하셨는데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젊은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카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안동이 고향이라서 한번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카페를 안동에서 차려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젊은 분들을 위한 맛 좋은 디저트 그리고 음료를 좀 대접하고자 이렇게 차리게 되었고요.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둔 거는 편안하고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 네,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이 공간,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맛있는 디저트와 맛있는 음료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공간을 소품과 매거진들로 채워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햇살 가득 쏟아지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디서 찍어도 그윽한 이 느낌. 인생샷 보장하는 셀카 명소. 젊은 감성 가득한 SNS 명소 카페. 감성에 젖어들고 싶다면 꼭 놀러오세요. 해가 저물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구시장이었는데요. 이곳에도 젊은 감성이 있다고요? 맛있는 냄새의 정체가 여기였습니다. 우와, 음식 가득한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들어왔는데 또 음식과 젊은 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시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와인 카페, 와인샵, 그리고 와인 교육, 그리고 스위스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던 특별한 와인들로 채운 이곳. 특별한 와인에 맞춘 특별한 음식까지. 아니, 그런데 이 앞에 정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스위스 가정식으로 많이 즐겨 먹는 퐁듀와 라클렛이라는 음식을 한국 사람 입맛에 재해석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접객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퐁듀와 라클렛 등 아직은 다소 생소한 스위스 가정식을 대한민국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손님들에게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딱 한 잔 하고 또 함께 하니까 뭔가 제가 대접받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안동에서 이렇게 와인을 또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자리 흔치 않잖아요. 원래는 제가 와인을 전공했고 그리고 백화점 와인샵이나 대형마트 와인 코너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업무부터 그리고 수입사 업무를 안동 고향으로 오기 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고 제가 전공을 한 이 와인이란 술을 안동을 방문해 주신 여행객분들과 안동에 계시는 모든 시민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와 그리고 다소 접하기 힘들었던 스위스 가정식을 이렇게 매칭해서 손님들 준비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퐁듀하면 과일을 찍어 먹거나 치즈에 담그는 것만 생각하셨던 분들? 이곳의 퐁듀는 오일을 이용해 조리해낸 오일 퐁듀가 특징. 신선한 재료의 맛을 더하기 위해 아침마다 직접 장을 보는 사장님. 가장 중요한 와인부터 그와 어울리는 안주들까지 세심하고 꼼꼼히 준비해 최상의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이들, 이곳으로 오라! 한 걸음 가까이 와인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시작한 와인 교육까지! 와, 계단에 와인병이 가득한데요. 아니, 저를 지금 어디로 또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보다는 조금 더 넓고 아늑한 공간으로 분위기 좋은 장소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와인 하면 또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네.
계단을 따라 올라간 곳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아늑한 공간을 위해 사장님이 준비한 이곳은 기념일, 생일 파티 등 특별한 날은 물론이고 모두가 필요한 모든 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애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와인. 사랑하는 사람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아하게 한 잔. 평범한 하루도 와인과 함께라면 특별한 날이 된다고요. 오,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만나니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 같으세요. 어떠세요? 직접 이런 분위기에서 와인을 한 잔 하고 계신데. 안동에 되게 색다른 데이트 장소인 것 같고 친구랑 오기도 되게 좋고요. 안주나 이제 뭐 와인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단지 손님들에게 와인을 팔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좀 더 가까이 일상 속에서도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젊은 사장님의 멋진 감각이 빛나는 와인바. 저도 와인 생각날 때 꼭 한번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부족한 경험은 아이디어와 개성으로 채우고 넘치는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청년 사장님들이 만들어낸 안동의 젊은 맛집. 맛과 비주얼, 감성, 삼박자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여러분도 감성 충만한 낮과 밤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잊고 지냈던 추억 한 모금을 꺼내보는 시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 공간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가지 마세요.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여러분, 대전 브루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대전 브루스의 모티브가 됐던 대전역, 대전의 관문 이곳, 오늘은 여기서 추억나들이를 합니다. 우리 열차 추억을 가득 싣고 대전역으로 출발합니다. 대전 여행의 시작은 역시 대전역이죠. 사통 발달의 도시이자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 대전은 근대사 속에서 대전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야, 대전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여기 가운데 동그란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 시계로 열차 시간 확인하고 아이고 시간 나는데 워쭈 뛰어가고 막 했던 기억도 있고. 맞다, 광장이 넓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좁아져서 아쉽네요. 넓은 광장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여기서 연설도 하고 광장 정치, 소통의 공간이었었는데.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대전역은 동서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완행 열차들이 대전역을 통과하며 숱한 추억들을 남겨놓았죠. 그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노래는 지금도 입가에서 계속 흥얼거려집니다. 대전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전 브루스. 그러다 보니까 또 0시 50분 기차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 사라져서 운행하지 않고요. 대전 브루스가 발표되던 1959년 그 당시에 경부선을 경유해서 호남선을 운행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저녁에 8시 45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저희 대전역에 0시 40분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그 기관차를 바꾸는 그 시간 동안 있다가 10시 50분에 목포로 출발한 비둘기 완행열차가 1년 정도 운행하다가 1960년 2월 그때쯤에 열차 시간 운행이 바뀌면서 아마 짧은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빠르고 편리한 기차가 사랑받지만 추억만큼은 아직 생생합니다. 옛날에 대전역 모습도 생각나시겠네요. 네, 다 생각나죠. 네. 예. 석탄기관차 연기를 뿜으면서. 야, 네. 석탄기관차요? 아, 그 위에 굴뚝에서 연기 막 나오는. 예, 예. 맞습니다. 야, 네. 그 기차는 어때요? 저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 차는 그 연기를 기관차에서 품기 때문에 네.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숨을 막힐 정도고. 야.
그 오래 타면은 새까맣습니다. 창문도 또 옆에 열어놓으니까. 예, 예. 예. 덩따쿵따, 덩따쿵따, 다덩다덩덩, 찍! 가락하면 역시 우리 가락이지요. 그리고 대전역에 가락하면 극수! 가락국수 맛보러 갑니다. 플랫폼에 선체로 후루룩 먹었던 가락국수 기억나시나요? 완행열차가 사라지면서 가락국수도 실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추억 한 모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이 맛을 찾기 위해서 많이 오시나 봐요. 예, 대전역에서 저기 기차가 10분에서 15분 동안 정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헐레벌떡 이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드시던 국수예요. 그래서 이 대전역 가락국수가 굉장히 유명해요. 명물입니다. 그래서 완행열차가 잠시 정차하는 사이 후루룩 먹었던 가락국수 한 그릇은 긴 여행의 피로를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가락국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의 국수로 남아있죠. 예전보다 고명도 많아지고 더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꼬막김밥 몇 개를 곁들여 먹으면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죠. 후루룩 후루룩 가락국수 먹는 이 소리, 먹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집니다. 야, 그때처럼 배고프지도, 그때처럼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지만 역시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억의 맛이죠. 어떤 음식이든 어디서 먹는지가 그 맛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가락국수의 정답은 대전역입니다. 대전역 주변엔 숨겨진 보물이 많습니다. 오래된 공업사들이 줄지어서 있는 이 골목은 공업사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힘을 모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덕분에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로봇. 야, 주변이 다 공업사니까 공업사에 나오는 재료들, 부품들로 이 로봇을 만들어놨네요. 대전역 근처에 이런 것이 있는 건 알았던 사람! 공업사 골목을 지키는 이 로봇도 폐자재 부품들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 냄새만 풍기던 골목이 색깔 있고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한 거죠. 벽화들도 있고 또 조형물들이 있으니까 예술촌 같아요. 네, 기계 소리는 이제 줄었지만은 이제 외국분들도 가끔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작가분들도 와서 이렇게 참 자주 들락날락 거릴 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빛바랜 기와 지붕들이 뒤엉켜 있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대전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인데요. 대전역이 생기면서 철도 관계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이제는 기다란 골목들을 따라 추억여행하기에 그만입니다. 그 이름 좁은 골목이지만 저도 어릴 때 외갓집이 딱 이런 골목이었거든요. 여기서 애들이랑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다 할 거 다 했었는데 아 걔네 뭐 하지? 동수야, 범준아 잘 살고 있지? 니들 어딨니? 동네 여기엔 60년째 이 터를 지키고 있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서재동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80을 넘긴 이종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에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여기 쭉 지켜오면서 이발소를 하신 거예요? 예. 야, 그럼 옛날에 여기 주변의 모습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여기가 아주 부촌이었었어요. 철도 사람이 70% 이상 사는데 철도에 여기 기관차, 객과차, 전기사무소, 보선사무소 이 6개인가 5개가 있는데 철도 사람이 한 개 사무소에 400명, 500명 그렇게 됐어요. 반세기가 훌쩍 지났건만 할아버지의 기억 속엔 엊그제 일만 같습니다.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가위만 사용한다는 할아버지, 이발 솜씨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옛 모습 그대로 난로 연통에 거품을 내서 면도까지 해주십니다.
60년을 한결같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벌을 깎고 있는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내니까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오늘 대전역에 와서 가락국수를 먹으면 옛 추억도 꺼내보고 인근에서 정감 있는 모습도 만나니까요. 대전역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추억 기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나들이해보세요. 대전역 가락국수로 후루룩 추억 한 모금을 삼켜보고 세월을 깎는 할아버지 이발사의 생생한 이야기도 만났던 시간. 대전역엔 지금도 따뜻하고 흐뭇한 추억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아까 뭐 가락국수 얘기했는데 역시 네. 가락국수는 저렇게 저런 데서 먹어야 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KTX를 타고 빵치순례를 다닌 시대에 추억이 흐르는 대전역으로의 여행수지 정말 정겨운 네, 풍경이었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엔 이제는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선생님 나와주세요. 밖에 나가 운동하실 때가 귀찮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암워킹과 푸쉬업을 겸한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매트에 짚어서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아갈 거예요. 어깨 바로 아래에 손바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만들어주실 거예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꼬리뼈 살짝 말아서 복부에 긴장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려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 올라옵니다.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올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이때 푸쉬업이 힘드신 분은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완전히 몸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 다시 한 손 한 손 걸어서 내 몸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제자리 돌아옵니다. 우리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해 주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한 손 한 손 걸어서 나아가 주실 거예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고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옵니다. 다시 둘 후 마시면서 다운 이따 어깨 빠지지 않게 내쉬면서 가슴에 힘 주고 위로 업 마지막 셋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꿈이나 소망을 풀이되지만 원래 의미는 통속소설 로맨스를 네. 뜻하는 이 말 무엇일까요?였는데요. 정답은 1번 로망이었습니다. 저희가 6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3993님 그리고 6465님 7155님 9744님 3574님 447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2분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6465님 항상 바라고 기대하는 로또 1등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상상만으로 너무 좋아요. 1등은 너무 욕심이니 2등이라도 되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은 네. 1등도 금액이 아주 막 크지만은 않아서 물론 크지만 옛날 크죠. 같은 막 몇백억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죠. 예. 네. 하여튼 2등이라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7155님 저희 꿈은요 남편이랑 전국 일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네. 로또가 되면 되죠. 돈 더 많이 버셔서 전국 일주 아니라 네. 세계 일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만우절이죠. 만우절이죠. 네. 그렇다면
4월 3일은 어떤 날일까요? 4월 3일요? 4월 3일. 4월 3일? 중요한 날입니다. 영화 로망의 개봉일이에요. 네, MBC 중국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로망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죠? 저도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세 분께 시청자 퀴즈 상품으로 한 분당 영화 초대권 두 장씩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영화 예매 사이트 들어가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화 예매권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퀴즈 당첨자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일까지 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좀 사랑해주시고 많이 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 일가친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노래방과 탁구대까지 설치한 신나는 집 소개하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네. 만성 코막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 투자배급처 메리크리스마스에서 상품을 드립니다.